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일다시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 없는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이 마음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법들 가운데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여섯 가지 원인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그 도표를 갖고 한번 봐버립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 페이지로 310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중간쯤에 가서요. 310쪽 가보면은 마음 만부수의 자세한 도표 해놨죠? 찾으셨죠? 그죠? 310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은 항상 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만부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마음 8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개통이 같은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원인 없는 마음입니까? 310쪽 중간 밑에 보면 전오식 되죠? 전오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식, 설식, 신식. 여기서, 여기서 뭡니까? 그죠? 유익한 과보, 해로운 과보에서 1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2가지 해서 그 전오식부터 미소 짓는 마음까지 있죠? 그 18가지입니다. 다 합치면 숫자 적어놨죠, 그죠? 이 18가지 마음을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왜? 이 마음에는 탐진치, 부탐부진, 불치가 없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그죠? 우리 해로운 공통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탐욕, 성냄 등등에서 우적은 이 뒤에 가보면은 뭐가 텅텅 비가 있죠? 그죠? 앞에만 있고, 그 다음에 텅텅텅 비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안 들었단 말입니다. 됐죠? 예? 왜 원인 없는 마음이냐? 이 도표 보고 이렇게 설명해보면 제일 무식하면서도 제일 간단 명료합니다. 예? 왜 원인 없는 마음이라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만부수법들이 안 들어있다. 증거를 대라. 310쪽 도표를 봐라. 도표 보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에 관계되는 것이 텅텅텅텅텅 비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죠?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욕 144쪽입니다. 해설입니다. 욕계에 속하는 54가지 마음 중에서 이 원인 없는 마음이 처음 아비담마를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가르침이다. 먼저 원인 없음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원인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불탐부진, 불치로 모두 여섯이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뜻하는 원인 혹은 뿌리는 모든 유익함과 해로움의 원인을 말한다. 이런 근본 원인은 마음이 확고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원인 없는 마음들은 원인을 가진 마음들보다 확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정도론 그 밑에 160번 주해 봅니다. 145쪽 제일 밑입니다. 원인이라는 조건을 가진 법들은 튼튼한 나무처럼 확고하고 안정되어 있다. 원인을 가지지 않은 마음들은 뿌리가 깨알 만한 이끼처럼 확고하지 않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원인이 있는 마음은 확고하고 원인이 없는 마음은 예, 그죠? 그 뭡니까? 이끼처럼 그저 둥둥 뜨다는 확고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까 우리 저 항상 모르겠으면 206쪽으로 가면 됩니다. 206쪽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카테고리가 세 개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이 처음에는 뭡니까?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여기 일곱 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여덟 가지죠. 그죠? 206쪽 도표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인데 이쪽에서 옆으로 쭉 가보니까 뭡니까? 그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그 다음에 미소 짓는 마음 했죠. 세 가지 있죠. 예, 그거는 자극만한 마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일곱 가지 더하기, 여덟 가지 더하기, 세 가지, 요것이 열여덟 가지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왜 원인 없는 마음인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심소법 안에 안 들어있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가지 해로운 뭡니까? 그 원인 없는 마음은 뭡니까? 146쪽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되어있죠? 자, 상식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 어떤 때는 좋은 대상과 마주치고, 어떤 때는 나쁜 대상과 마주치죠? 그죠? 그 대상과 마주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은 전부 우리가 불교 상식으로 보면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미약합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은 그래서 원인 없는 과부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의식이겠죠. 그래서 일곱 가지입니다. 146쪽. 그 뒤에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한자로 적어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 의와 의식은 평온에 함께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1장이 제일 어렵다 한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갑자기 뭡니까? 예?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생전 처음 들어본 마음들이 막 나오죠, 그죠? 이거는 벌써 3장,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원인 없는 과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익한 좋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이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고, 나쁜 대상과 마주치는 마음이 해로운 과부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영예와 마주친 마음 유익한 과부입니다. 맞죠? 그죠? 강목스님과 마주친 마음 해로운 과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럼 그죠? 머리 확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과부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도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이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예외는 뭡니까? 7번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은 예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곱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상과 조우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응애를 만났다. 이거는 유익한가 보다. 강목스님을 만났다. 해로운가 보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해로운가 보의 마음들, 그죠? 그 다음에 설명의 146쪽에 눈의 아르마리 받아들이는 마음 등등 해놨습니다. 조사하는 마음 했습니다. 자, 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326쪽이나 396쪽을 보시면은, 326쪽 이하에 보면은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396쪽에 보면 인식과정 도표에서 가운데 들어있기도 합니다.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49쪽입니다. 자, 원인 없는 유익한 과부의 마음.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칠 때는 해로운 과부만 있는 게 아니고 유익한 과부도 있습니다. 예? 오늘처럼 저하고 마주친 마음은 해로운 과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길거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또 이영애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유익한 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마음은 하나 더 넣어서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9쪽입니다. 그 구분해서 나와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 의식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자, 이때는 기쁨이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함께하는 경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가 눈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영애 씨를 딱 마주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딱 조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이영애라고 딱 됐죠. 그죠? 그럼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쁨이 생기겠죠. 그죠? 딱 누구를 마주치는 데 있잖아요. 이랬는데, 그죠? 그냥 영애 씨는 아니고 또 뭐랄까요. 유익한가 보는 유익한가 본데 기쁨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뭡니까? 유익한가 보로 나타난 경우는 하나를 더 넣어서 여덟 가지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도 평온에 함께한 조사하는 마음, 15번 마음은 예외입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5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가운데 일곱 가지는 해로운 과부의 마음과 일치한다. 해로운 과부의 마음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맞죠? 유익한 과부의 마음들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줄 끊으십시오. 자, 해로운 과부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뭡니까? 유익한 과부의 마음은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인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앞에 15가지, 7가지, 8가지는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고 이 3가지는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150번 제일 밑에 찾으셨죠?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짓는 마음. 근데 이제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전문적입니다. 미소짓는 마음이라는 게 또 웃기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무슨 놈을 또, 그죠? 미소짓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시다, 그죠? 그죠? 그, 하시또 빠다, 그, 찢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개면 미소 짓는 마음.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죠? 상자부, 이죠? 아비담마도 그렇고, 상자부는 부처님 말씀에 3장에 그 원인을, 근원을 둡니다. 됐죠? 우리 경의 여러 군데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 폐허를 가시는데, 그걸 보고 빈 것이 미소 짓는 경우가 경만 해도 사부니까 아마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지역한테 빈 것이 웃었으니까, 그죠?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여. 이 폐허를 보고 왜 부처님께서는 빈 것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런 거죠? 아난다여. 그죠? 옛날 예측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떤 부처님 시대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해서 좋은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지었다. 됐죠? 그럼 경에 부처님께서 미소를 부처님은 아난이잖아요. 그죠? 아난이면 미소 지 아니야 해야 되는데, 그죠? 미소 짓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야따 찬스 이래 딱 갖다 넣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만 나옵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마음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목 갈라놓은 존자도 우리 상우때니까 보면 그죠? 뭡니까? 뭐 어디 가서죠? 왜냐면 신통제리잖아요. 그죠? 예. 빙글씨 미소 짓는 거. 아이고, 옆에 또 제자들이 그죠? 다른 사람. 아이고, 목련 존자씨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그죠? 아, 여기서 옛날에 누가 뭐 저거. 그죠? 인 것. 그죠? 그래서 그저 아란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요, 아무 근거 없이 미소를 짓는 경우가 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잡아 넣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이고, 이거는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왜? 부처님이나 아란들한테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가 원인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오문전향의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의문전향의 마음 153쪽에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 없는 마음은 전부 18가지가 됩니다. 됐죠? 좁혀봤죠? 152쪽입니다.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 7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거 8개, 그 다음에 자극만 하는 거 3개.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그죠? 쭉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예, 이, 그, 키워드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건 다 3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나는 알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분은 우리 2권 있잖아요. 그죠? 2권 뒤에 보면 인덱스 잘 돼 있습니다. 예, 저 요번에 보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잖아요.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어디서 이게 저 설명되고 있다. 거기 딱 인덱스에 나와 있습니다. 색이네. 그거를 보고, 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4쪽입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우리 두 가지 마음을 했습니다. 해로운 마음 했죠? 원인 없는 마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마음. 아름답다는 게 아비담마에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죠? 근데 소바나 찢다를 했습니다. 소바나는 영어로 말하면 뷰티풀입니다. 예? 소바나 뷰티풀입니다. 뷰티풀이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됐죠? 그럼 뭐를 아름다운 마음이랍니까? 유익한 마음, 과거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우리 해로운 마음을 빼고, 해로운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앞에서 두 개 한 거 빼버리고, 나머지 가운데서 뭡니까? 예? 그러니까죠? 아름다운 마음,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거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을 다 합쳐서 아름다운 마음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우리 아누타 스님이 아주 치밀한 어떤 계산 하에서 지금 이런 분류를 하십니다. 우리 89가지 마음이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4쪽 제일 밑입니다. 자, 악한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제외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 것이라 한다. 그런 마음은 59가지거나 91가지다. 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악한 마음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빠빠가 짓다라고 썼을 뿐입니다. 악한 마음은 해로운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 몇 개였습니까? 12가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 몇 가지 있습니까? 18가지였죠? 그럼 여러분 30가지죠? 마음은 89가지라 했죠? 요거 한데 30가지를 빼니까 59가지죠? 그러니까죠? 해로운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뺀 나머지를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 부릅니다. 이게 기본 데피니션입니다. 됐죠? 이거를 더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그죠? 뭡니까? 그 유익한 마음과 유익한 과부로 나타난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됐죠? 그죠? 예, 요거를 합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또 91가지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마음을 121가지 측면에서 분류하면은 예, 91가지가 됩니다. 됐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55쪽입니다. 그 중간쯤 보면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은 찾으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은 유익한 마음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모든 유익한 마음들과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을 가진 과보의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보의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들은 유익한 마음이 아니고 무기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